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회의가 있어. 내가 조금 예쁘게 보여야 돼. 그런 날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 끝나고 아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상담이 있어. 좀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고 단아해 보이고 싶어. 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메이크업은 평소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도 그 방법,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기 위해서 특별한 제가 날이니까 비비크림을 지금 바를 건데요. 비비크림? 네, 모찌비비라고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펀지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스펀지로 해서. 기본 기초 제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찌 비비를 이렇게 착착착 바르고 눈썹은 똑같이 섀도우 이용하고 펜슬 이용해서 눈썹 우리가 스피드 메이크업 시간에 되었죠? 그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눈에 베이스 할때 얘를 한번 해주면 아이 프라이머. 오늘은 펄이 안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제 타입으로 할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차이가 확실히 또렷하죠. 네. 젤 라이너만 사용을 하시면 내가 번질 수도 있고 지속력이 오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섀도우를 한 번 더 위에다 덮어줄 거예요. 아까 했던 섀도우. 섀도우인데요. 한 번 더 그라데이션. 네. 동양 사람들은 속눈썹이 밑으로 다 쳐져 있잖아요. 저. 나 완전 꽂았어. 내리 꽂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뷰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눈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아니, 나요. 아니 근데 뷰러를 해도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만 잠깐 올라오고 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내려와요. 그거 되게 딱 고정 안 되나? 네, 그게 고정이 되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정말? 잘 올라갔네. 사실 정말 옛날 방법인데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그쵸. 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없어. 고데기가 나왔었거든요. 알아요. 아시죠? 그리고 마스카라 다쓴거 그 공에다가 이렇게 불내서 큰일 나요. 그니까. 네, 그거 쐬잖아요. 맞아요. 그거 튀어요. 맞아. 이거 좋아. 우리 집에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있어요. 꼬지예요, 꼬지. 맞아. 네, 산적 꼬지. 이게 만약에 없으면 면봉, 나무로 된 면봉 가운데. 역시 아시구나. 하는데 안 하네? 네. 아, 방법은 아는데? 맞아요. 이용해서 많이 달구셨나 봐요. 오래 쓴 그러니까 나죠. 건봉이 됐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살짝 식혀서 한번 이거 데이신 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내가 여유가 있고 진짜 예뻐 보이고 싶으신 분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덜 처질 거예요. 그러면 마스카라 굳이 안 해도 뷰러 때? 네. 아, 진짜? 마스카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으세요. 진짜? 내가 조금 더 또렷하고 싶으시면 마스카라 하시고요. 굳이 뭐 내가 마스카라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근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진짜? 네. 아, 왜 저는 왜 진짜 이뻐 보이고 싶은 날 마스카라를 꼭 해요. 근데 이렇게 붙어버려. 마스카라 이렇게 했는데 얘를 떼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이런 방법 계실걸요? 파리다리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사실 시간이 남으면 그 아이를 하나하나 한 올라를 떼어주면
좋은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없어요. 시간은 없죠. 그래서 네. 저는 아예 사실 마스카라를 네.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뷰러만 해도 눈이 훨씬 더 또렷하게 네, 보인다는 거죠. 네네. 아 좋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아는 후배가 네. 조카랑 놀아주다가 네.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아. 방에 잠깐 들어가서 눈터치를 아, 네. 하고 나왔더니 그 조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모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아 라고 진짜 아 표현이 참 건강하네요. 어, 그렇죠? 네. 뭐 예뻐 이것도 아니고 네. 건강해졌어. 네. 진짜로 볼터치만 잘해도 그럼요. 되게 예뻐 네. 보여. 이거 어디 해야 돼? 광대뼈? 살짝 웃어보세요. 웃었을 때 튀어나온 부분 아, 아. 여기를 애플존이라고 하거든요. 오. 이 애플존에다가 네. 말린 장미 컬러 립스틱이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유행을 했어요. 네. 차분하면서 세련돼 보이게. 그러게요. 네.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네. 아이 선생님을 만났다 생각하고. 야,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제품만 바꿨을 뿐인데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이 그치. 나왔네요. 네. 중요한 날, 또 그리고 좀 차분해 보이고 전문성을 보이고 싶은 날 오늘 알려드린 이 화장법을 하시면 정말 멋진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